아니면 뭐 영웅전설처럼 캐릭터를 고를 수 있다거나 영전퍼처럼 뭐 아니면은 포사처럼 요렇게 처음에 캐릭터를 고르고 그 캐릭터에 따라서 동료화되는 캐릭터가 달라진다거나 뭐 그런 요소가 하나라도 있어야 그래야 뭔가 명작 반열에 오르는 그런 게임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네, 생방송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녹방을 진짜 한 10번도 안 켰어요.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녹방을 해본 적이 10번도 안 되는데 최근에 녹방을 두 번인가 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들 헷갈려 하시는구나. 네, 게임 모델이나 버전에 따라서 거기서 더 갈리죠. 그런 것도 있고. 토네리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만화를 좀 아끼자. 잠깐만. 시푸즈 프라이드가 속성이 없었구나. 아, 내가 그 시푸즈 프라이드랑 소울 라이트닝이랑 헷갈렸구나. 시푸즈 프라이드는 속성이 없습니다. 아까 했던 말 정정. 죄송합니다. 네, 3는 진엔딩을 보려면 일본판으로 해야 하는 정발판은 버그를 끼고 나와서 진엔딩이 불가능. 아, 그런 것 좀 고치지. 파수님, 청풍 고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건 좀 나중에라도 패치를 통해서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튼 여기서 만약에 이 마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은 요렇게 그쪽이 아니라 저희 집입니다. 설마 도망치시려는 건 아니겠죠? 라는 말을 하죠. 아하하, 설마요. 요런 식으로 밖으로 나가서 뭐 캠핑을 하고 온다던가 그런 플레이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일단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보스전이 있는데 보스전에 앞서서 MP를 채워주고 MP 채우고 얘 MP 물약이 있었나? 없네. 얘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여깄다.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법사한테 주고 법사가 물약 하나 쓰고 그리고 초강을 주자. 이 초강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최종 던전을 위해서 조금 아껴두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요거 하나만 쓰자. 하나 쓰고 요 정도면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3 엔딩을 보려고 일본 블로그를 찾아가서 엔딩을 본 회화는 좀 이해가 돼서 여기서도 약간의 버그가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면은 원래 그 이벤트가 떠야 돼요. 근데 요거를 요 옆으로 요렇게 옆으로 싹 올라가면은 요런 식으로 몬스터들 둘러볼 수가 있죠. 뭐 맵의 구조라던가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마돌이 보물을 찾아주었어 정말 고맙소 무사히 모험을 마치길 빌겠소 라고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방으로 들어와 보면 요렇게 마가레트가 아버지가 무척 싱글벙글하세요 요렇게 몬스터한테 마을이 습격당해서 아주 싱글벙글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여기 마가레트가 또 있죠. 뭐 요런 식의 버그가 있는데 아무튼 내려와서 여기서 원래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갈 때 요렇게 이벤트가 뜨는 게 정상적입니다. 델케리스 건방진 놈들 니 놈들은 누구냐? 나는 이지렌이다 이 못된 가로린들아. 크크크 애성이들이 여기까지 용케 왔군. 흥 죽을 각오나 하고 있어라. 잘도 짓거리는군. 그 입을 다시는 못 놀리게 해주지. 크크크 데케리스 조심해라. 이지렌님 살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금방 구해드리겠소. 내 놈들이 안 온다면 우리가 가마 쿠하 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스탯을 봅시다. 데케리스 레벨 10에 HP가 170 요런 녀석이고 히데가스 레벨 11에 HP가 230인 녀석들인데 얘네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HP가 솔직히 얘는 한 800 얘는 한 900 그 정도는 돼야 주인공 일행들의 상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HP가 낮아. 네, 아 그쵸. 얘네도 원래 두고 보자 하면서 도망가고 나중에 한번 더 나와야 되는데 이 포가튼 사가라는 게임이 너무 그 발매일에 쫓겨서 만든 그런 게임이라서 좀 만들다 만 게 많아요. 세리오스님, 올킬 느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누구 있지? 파월이 두고 보자 하면서 도망가고
그리고 또 자마이그가 마찬가지로 두고 보자 하면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그런 애들 되게 많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도망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걔네 스토리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만들다 만 게임이라는 거. 아이, 녹방이라뇨. 생방입니다, 생방. 여기서 라이트닝 포스 같은 경우는 마나를 많이 먹으니까 적당하게 에로 한방 쓰자. 에로 쓰고 얘는 평타. 그리고 Q로 마무리. 좋아, 아주 환상적인 콤비. 잠깐만. 아, 궁수를 때리려 그랬는데 잘못 쐈다. 네, 아, 초기판에 있었으나 나중에 잘린 장님 이벤트. 아, 그런 것도 있죠. 네, 버그 때문에 잘린 이벤트라던가 그런 것도 많고. 네, 포사 데미지 제일 센 마법이 라이트닝인가요? 라이트닝 포스가 제일 세긴 한데 그게 그 속성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헤라운드 같은 경우는 얼음 속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제외하고 순수 데미지만 보면은 라이트닝 포스라는 스킬이 제일 세요. 물론 그것도 레벨에 따라 틀리지만, 네, 지금 생각하면 더 늦었어도 늦게 나왔어야. 아, 그쵸. 그렇긴 한데 그게 그럴 수가 없었던 게 막 그 당시에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보채고 언제 나오느냐, 이거 언제까지 미룰 거냐 그러다가 계속 그 발매 연기를 하다 나온 거라서, 그래가지고 좀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고. 뭐 아무튼 일단 라이트닝 포스로 요렇게 좀 짖어주고 한방에 KO. 그리고 위쪽도 마찬가지. 역시 얘네들은 보스라는 애들이 너무 약해. 좀 HP를 아까 말했다시피 좀 늘렸어야 돼. 요렇게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좀 허무한 전투였죠. 그치만 뭐 경험치를 공짜로 요렇게 주니까 저야 뭐 만족. 빌어먹을 형, 너만이라 가라 데케리스. 아, 안돼. 어서 가. 어딜 도망치려고. 으흣. 네 상대는 나다 형. 어서 도망가, 어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포사를 방송하면서 이 부분 이벤트를 할 때마다, 진짜 할 때마다 매번 항상 하는 소리인데,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이 괴물들의 형제를 보면서 항상 그 창세기 전에서 필립과 존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항상 그 감옥에서 도망치는 그 부분이 항상 겹치더라고요. 이지렌, 이제 너와 나 1대1의 승부다. 간다. 아, 확실히 강하군. 너 같은 자에게 죽다니 영광. 요런 식으로 동생을 보내고 형이 대신 죽죠. 네, 악튜러스 제작진 블로그에서 제작 뒷이야기 한거 있었는데, 악튜러스 세기말적인 분위기 때문에 빨리 나오려고 늦어도 2000년에 나오게 하려고 미완성을 출시한건데, 그쵸,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더이상 저 동생은 안나오죠. 나와야 되는데 어디 다친 곳은 없소. 괜찮아요. 네, 용산에서 게임 고심 끝에 사던 시절이 그립네요. 그쵸, 저도 그 당시에 아마 요 게임이 나왔을 당시에 좀 고민하다가 영저설 펄을 샀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마가레트, 무사하구나. 모두가 이지레님 덕택이에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제 딸도 우리 마을도 살았습니다. 하하, 운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나갑시다. 이지레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닙니다. 차라리 복구 작업에 힘쓰십시오. 저희는 갈 길이 멉니다. 요렇게 나와버리죠. 여기서 갈 길을 가도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요렇게 마을이 다 부셔져 있고 요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돼있죠. 요런 식으로 요 이벤트를 하면 더 이상 이 고락스 마을에서 아이템 상점이라던가 마법 상점 그런 걸 못 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하시고. 덕분에 살았지만 우리 마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만든 마을인데. 해커스토잉님 어서세요. 고마워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 마을은 다 불타고 마을 사람들은 다 노예로 잡혀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죠? 가로린들이 또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어쩌지? 그리고 이렇게 술집도 더 이상 안 들어가지죠. 7773777님 어서오세요. 구름부릉님 리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이 늙은이만 남겨두고 모두 떠나갔다우. 네, 잠깐만요. 이 손놀이 후일담에서 그 시기 맞춰서 내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좀 늦었어도 시기를 아니 완성자도 낼 걸 그랬다 그런 후회를 했었다고요. 오케이. 아무래도 난 다른 마을로 가야겠어. 이렇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오, 당신이 히데가스를? 글쎄, 전에 날 본 적이 있다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나저나 조심하시오. 도망간 데케리스가 당신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할 테니 말이오. 라고 하는데 제발 복수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꼬마? 흑, 아저씨 어떡해요. 아빠는 엄만 돌아가시고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라고 요렇게 제일 처음에 퀘스트를 해서 이 가정을 화해시켜줬던 그 꼬마의 집안도 전부 다 죽었죠? 아무튼 올라가서 마도를 만나봅시다. 이즈레님 어서오시구려. 저번에 저희 마을을 구해주신 담례도 못했더군요. 허허허. 이건 저희 마을 도와주신 대가입니다. 15,000 길더를 얻었다. 감사합니다. 요런 식으로 다시 가서 말을 걸면 군자금을 요렇게 15,000 길더를 주죠. 아, 그렇죠. 저 대사를 보면 역시 추가 이벤트를 만들려다가 안 맞는 티가 나네요. 그렇죠. 이지레님 부디 몸 조심하세요. 요런 말도 듣고 쿼티님 정아로님 어서세요. 오우님 리아요. 이 마을에도 원래 그 성직자가 있었는데 성직자가 회복을 해줬었는데 이제 더 이상 없죠. 과자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일단 고락스 마을 퀘스트는 요렇게 종료됐고 이제 다른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봅시다. 거기다 메인 퀘스트도 하고 그 아델바르트 이벤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진 갈 길이 좀 머네요. 일단 얘네 잡고 주인공 레벨업 좀 하자. 쭉 가서 뒤에다가 아이겐스톰을 뒤에다가 날려주면은 한 4마리 죽겠지? 아, 이 개를 이 늑대를 때릴 때마다 죽을 때마다 개소리가 나가지고 아이 너무 좀 마음이 아프단 말이지? 제가 그 개인적으로 동물을 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특히 그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아, 저 늑대를 때릴 때마다 개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좀 미안하단 말이지. 뭐 아무튼 주인공의 레벨이 이제 더 이상 안 오르네요. 경험치 4만, 레벨 7, 그리고 스킬치가 보면 이렇게 263이죠. 이 정도면 이제 아델바르트도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겠네. 포항 공대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아무튼 일단 여기서 그 병사의 약혼자가 보상을 추가적으로 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되나 잠깐만 볼게요. 그리고 지금 돈이 38,000. 아, 오케이. 아, 얼마 전에 그 일을 도와주신 분들이시군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고마움의 표시니 받아주세요. 요렇게 5,000 길더를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벌레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마을 무기점에서 약간의 그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돈이 별로 없네. 그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더 모아야 될 것 같은데 96,000. 회인의 오우라님, 구름부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캐차마을로 가자. 잠깐만, 이거 잡으면 주인공 레벨업하지? 애견이를 울리는, 그쵸. 좀 뭔가 그르르 하는 막 늑대소리로 제대로 좀 만들어 놓던가. 왜 하필 개소리를 썼을까? 아무래도 개가 좀 구하기 쉬워서 썼겠죠? 라이트닝 에로 요렇게 잡으면은 우리 주인공 레벨업. 난난난 일단 주인공의 레벨이 8로 올랐고 순수 메이지가 경험치가 좀 많이 모자르구나.
혼자 자꾸 레벨업이 뒤처지네. 저 시프메이지 같은 경우는 항상 먼저 레벨업을 하는데 알리스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캐치아 가서 잠깐만 캐치아가 여긴가? 소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 위인가 보나? 아니네. 오케이 한 필드 더 가서 쭉 가서 요 필드 윗부분이 캐치아 마을인데 캐치아 마을에서 약간 그 레이벌 마을의 이벤트를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이벤트를 위해서 도박을 조금만 더 할게요. 대충 한... 한... 10만 갤더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사고 싶은 게 포가친 스워드랑 그 다음에 그... 러덕스 소울이랑 그 다음에 그... 일레네 스태프... 일레네 스태프 이렇게 세 종류인데 그거 세 개를 다 살려면은 10만 갤더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세이브하고 여기서 좀 많이 따야겠다. 여기서 돈을 팍팍 따봅시다. 요번에는 그냥 팍팍 걸어.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팍팍 걸고 이르면 로드하고 그런 식으로. 이거 솔직히 가망 없어. 5는 별로 안 좋아. 6 이거 망했죠? 자 돈이 많아졌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돈이면 아주 충분하고도 남어. 한 방에 스트레이트가 떴네? 이 돈이면은 아주 그냥 세 개 다 사고도 남지. 와, 요번 차 플레이는 되게 이상한 게 저번에 플레이 할 때도 어젠가 엊그제 할 때도 말했었는데 이상하게 도박할 때 스트레이트가 많이 뜬단 말이죠? 원래는 이 포가친 사가의 도박에서 스트레이트가 저렇게 많이 안 떠요. 원래는 한 10분 하면 한 번 뜨거나 되게 보기 어려운 건데 요번 차 플레이 때는 스트레이트가 정말 많이 떠. 확률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잘 안 떠야 되는데 이상하단 말이지. 뭐 어쨌든 간에 무기점에 가서 말을 걸면 이번에 게아타스에서 좋은 물건이 들어오기로 되었는데 어떻겠습니까? 자주 없는 기회인데 예약을 하시겠나요? 특히 보같은 소워드는 한정판이라서 소장 가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비싼 아이템들을 많이 팔아요. 특히나 보면 이 포가튼 스워드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5만 8천 갤더나 되죠? 근데 잠깐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비싸구나. 일단 그러면은 러덕스 소울을 사지 말자. 아 잠깐만 러덕스 소울도 솔직히 좀 아까운데? 아이 모르겠다. 일단 포가튼 스워드. 네 알았습니다. 그럼 13일 후에 오세요. 아, 뭐 다른 물건도 예약하시겠습니까? 네. 아, 포가튼 스워드가 로이드맨 스워드보다 좋나요? 네, 맞아요. 좋아요. 포가튼 스워드가 양손 무기 중에선 제일 세요. 그리고 일레네 스태프. 네, 알았습니다. 그럼 8일 후에 오세요. 요렇게 일단 두 개를 예약했고 오케이. 요 정도면 되겠다. 요건 돈이 모자를... 돈이 되나? 세 개 살 돈이 안 될 텐데? 예약할 땐 돈이 안 나가나? 딱 됐네? 3,496 나왔네. 오케이. 소냠님, 아자아자 파티님, 리아이어, 하니토마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아무튼 13일 후에 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부터 세이브를 하고 13번을 잡시다. 한 번. 두 번. 이럴 때 프레임 스킵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세 번.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임은 국산 명작 게임 포가친 사가라고 하는 게임인데 1997년에 발매됐었던 국산 게임이고요.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방씩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 한 방씩만 눌러주세요. 네. 아, 좀 더 벌어서 사자고요. 일단은 잠깐만, 내가 몇 번 잤지 근데? 저 몇 번 잤죠? 앞으로 한 5번 정도만 더 자자. 아, 네. 포가친 사가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제가 좀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이 다 옛날 거밖에 없어가지고 좀 루즈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요즘 들어서 일부러 좀 포사를 빡빡하게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옆자리 배꼽님 어서오세요. 일단 요렇게 자고 이 정도면 됐겠지? 네, 요즘 PC게임이 완전히 사망이라, 그쵸? 아, 콘솔게임은 요즘도 나오는데 네, 아, 질착 중에 남자가 저밖에 없다고요? 아우,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을 걸어보면, 자, 여기 예약하신 일레느 스태프입니다. 요렇게 일단 스태프. 자, 여기 예약하신 러덕스 소울입니다. 요거는 장갑. 포같은 스워드를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만 포같은 스워드는 제작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하는데, 요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당시에 이 포같은 사가라는 게임이 계속해서 그 예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미리 예약을 했는데 계속해서 발매를 연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 회사를 까는 그런 이벤트인데, 이런 식으로 포같은 스워드는 제작 중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 하죠. 그 당시에도 포같은 사가가 제작 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좀 발매 연기를 한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벤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일 반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왠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 조금만 기다려보자. 요렇게 뭐 요런 이벤트가 있는데, 3일 더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3일 밤을 더 보내고 옵시다. 네, 아, 결국 30일. 이게 총 며칠이었더라? 이게 한 4번인가 미뤘던 것 같은데, 일단 3일, 2일, 그리고 마지막. 일단 한 번 미뤘고 좀 세봐야겠다. 네, 그리고 100일이 지나도 그럼 재밌긴 하겠다. 진짜 뭔가 이 칼을 얻기 위해서는 100일 밤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내가 필요한 그런 무기였으면 좀 재밌겠다. 자, 이제 포같은 스워드를 주십시오. 저 정말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또 연기됐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대체 왜 자주 연기되는 거요? 포같은 스워드는 수만 가지의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걸리나 봅니다. 뭐 원하신다면 환불해드리죠. 요런 말 하죠. 문제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 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버그가 많은 채로 나왔죠. 바바삼형제님, 네, 어서오세요. 여기서 환불해주십시오,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 요런 선택지가 있는데, 아니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를 하고, 고맙습니다. 그럼 3일 밤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까진 꼭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하죠. 일단 꼭 갖다 놓는다고 하니까 3일을 더 기다려 봅시다. 나가기. 그렇죠, 셀프 디스죠. 뭔가 자기 스스로 까는. 아, 그쵸, 그 당시에 포사를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특히 그 예약해뒀던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겠죠. 막 항의하고 환불해달라고 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뭐 아무튼 이렇게 3일 밤을 더 보내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과연 요번엔 나와있을지. 가서 말을 걸어보면, 흠님 어서세요. 저기 포같은 스워드 나왔나요? 예약하셨나요? 네, 예약한지 꽤 됐는데. 아, 어떡하죠? 설마 또? 네. 뭐라고?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그만 진정해. 보챈다고 나올 것도 아닌데. 우린 계속 비굴하게 게임을 해왔어.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지 못해. 심곡동 꿀주먹님 어서세요. 요 부분 같은 경우도 그 구매자들이 항의하던 그 부분을 패러디한 거죠. 맞아, 우린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해. 무슨 보상이 있어야 해. 아, 네, 그럼 달핀 슈즈를 하나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3일만 더 있다 오세요. 그때까진 꼭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하죠. 여기서 예약하지 않는다, 나가기. 네, 이것도 뒷이야기가 있는데, 처음에 어스토 만들고 성공한 것까지 성공한 것에 한껏 업됐다가 포가츠 사가도 그때 바로 제작 생각하고
어차피 배경 설정 다 이미 결정이 돼 있어서 몇 개월이면 금방 만들 줄 알았다고 자만했었답니다. 그 제작사가 좀 자신감에 막 부풀어 있었구나. 일단 요렇게 3일을 보내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구월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가서 저기 포같은 사가 아니 포같은 스워드는? 요렇게 포같은 사가라고 좀 고의적으로 요렇게 말을 해버리죠. 이번에도 안주면 컴퓨터 끄겠어. 헉 그것만은 다행히도 어제 새벽에 상인이 죽어왔습니다. 자 여기 받으세요. 으아 드디어 포같은 스워드를 얻었군. 여기서 일단 다이핀 슈즈 그리고 포같은 스워드 요렇게 드디어 포같은 스워드를 얻었는데 총 4번 연기됐구나. 일단 포같은 스워드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요게 이 포같은 스워드 포같은 사가에서 밸런스 패치 그러니까 유저 패치가 안된 판에서는 양손 무기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에요. 보시면 지금 방어력이 32고 공격력이 36이잖아요 요 상태에서 빼고 이 포같은 스워드는 양손 무기이기 때문에 여기 둘 다 빼고 요렇게 끼면은 공격력이 41인데 방어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레이브 윈드보다 공격력이 5밖에 안 높은데 방어력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저 패치가 안 된 판에서는 포같은 스워드 같은 양손 무기를 끼는 것보다 요런 식으로 한손 무기랑 방패를 끼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양손 무기는 되도록이면은 그 유저 패치판에서 거기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반판에서는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달핀 슈즈를 내가 누구한테 줬더라? 여기서 아이고 요렇게 네 겹치기 버그를 쓰죠. 아이 버그 플레이는 안되죠 그래도 너무 그러면 게임이 좀 쉬워지니까 일단 여기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뭐 아세로라한테 무기를 껴준 상태로 전송을 해가지고 뭐 스탯을 늘린다 요런 식의 버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아세로라란 캐릭터 자체가 좀 만들다 만 캐릭터라서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버그는 좀 그렇죠. 요렇게 일단 잡고 나나나단 따단단단단 일단 요렇게 됐고 그리고 세이브하고 보자. 이제 알렉리스트 마을 다 끝났고 생선살인도 했고 그 다음에 석공 이벤트도 했고 프리스크 했고 그 다음에 레이벌 마을 새 조사하는 거 했고 그리고 브로스소드도 했고 포같은 스워드랑 기타 등등도 했고 그 다음 캐치마을 아스카리아 했고 그 다음에 위스퍼링 윈들도 했고 자리건드도 다 했고 이거 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레리잔네 목걸이 은혜 독수리 베리엔 사파이어 진실의 수정 다이아몬드 반지 이거 다 한 것 같네.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인 스토리를 좀 하다가 아델바르트를 동료로 넣읍시다. 야동월드님 리아이어? 아 네 겹치기 버그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좀 뻥튀기 시키는? 뭐 그런 거? 아 게임이 좀 복잡해 보이네요. 아 이게 별 생각 없이 하면 되게 편한데 좀 계산을 많이 하면서 하면은 조금 복잡해져요. 저처럼 뭔가 좀 완벽하게 하려고 막 이벤트 다 계산하고 막 그래가면서 하면은 좀 복잡하고 그냥 생각 없이 되는 대로 하고 뭐 그냥 내가 무슨 동료가 있으니까 이 캐릭터의 퀘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공략을 보시면서 하시면은 되게 편한데 쾌전님 어서오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 이주일씨의 패러디 캐릭터가 보이죠. 이제 어떻게 하지?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당신들은 누구? 저는 이지렌이라고 합니다. 아, 뭐 당신이 이지렌요? 아, 반갑네요. 우선 일단 한번 제 얘기 좀 들어달라니깐요. 저는 이곳 뷰티루즈의 지배인인데 저희 뷰티루즈는 기타 생략 본론만 얘기하시오. 아, 예. 사실은 우리 극당 식당의 인기 가수 라프라미스가 실종되었다니깐요.
내일 밤에 큰 쇼를 열 예정인데 만약 그게 망치면 나는 태고라니깐요. 엉엉엉.